안녕하세요. 디퓨전 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퓨전 X와 1E.me를 이용한 이미지 투 비디오 영상을 만드는 워크플로우와 샘플 영상 생성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퓨전 X는 닉네임 VR 게임 데브걸이라는 분께서 배포한 모델과 로라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즈비드와 액비드의 사용법을 설명하려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던 중 퓨전 X가 출시해서 부랴부랴 다운로드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 15일에는 이걸 로라 형태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퓨전 X 모델을 다시 삭제하고 퓨전 X 로라로 설명드리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1E.1로 텍스트 투 비디오나 이미지 투 비디오 모두 제가 사용 중인 3080Ti 12기가짜리 그래픽카드에서도 5분 내외로 고화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크레딧 기반의 유료 영상 제작 서비스들도 대기 걸어놓으면 대충 3분에서 늦으면 8분 정도 걸리는 작업을 비슷한 시간에 로컬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픈소스 중에 더 빠른 모델이 있지만 시간과 퀄리티 모두를 만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완쪽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지난번에 공유드렸었던 눈차크로 고화질 이미지를 만드는 워크플로우를 제가 조금 입맛에 맞게 페이스 스왑이나 옵션들을 추가해서 변경을 한 워크플로우고요. 이걸 가지고 오늘 테스트 만들어 볼 영상의 소스들을 뽑는 중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사용할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왼쪽 로드 이미지 노드에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모델은 일반적으로 1E.1 워크플로우들에서 사용하시는 이미지 투 비디오 14B에 저는 480p의 FP8 모델을 불러왔고요. 클립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UMT5XXL FP8의 스케일드 버전으로 사용했습니다. 클립 비전과 VA는 각각 클립 비전 H 모델과 1E.1 VA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 노드 옆에 세이저 텐션 노드가 추가되어 있고요. 하단의 티켓시는 제가 테스트로 적용해보니 오류가 있어서 배포드리는 워크플로우에서는 삭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로라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 로라에 1E.1 이미지 투 비디오 14B에 퓨전 X 모델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영상 연출을 위한 프롬프트 입력창입니다. 제가 노션에 따로 샘플로 넣을 만한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공유드릴 테니 동일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특징을 파악한 뒤 상상하시는 영상 연출에 맞게 수정해서 적용해보세요. 1E.2Video 노드에서는 출력될 영상의 사이즈와 길이를 지정합니다. 퓨전 X 배포 버전에 포함된 샘플 워크플로우에서는 긴 변을 1024, 짧은 변을 576으로 지정했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이즈로 지정해서 작업했습니다. 가로로 긴 영상은 1024에 576, 세로형 영상은 576에 1024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랭스 부분은 81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제로투 영상 만드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6프레임 곱하기 5초에 1프레임을 더한 값입니다. 근데 퓨전 X의 문제인지 제 그래픽카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81보다 높은 값, 예를 들어 121이나 161을 주면 생성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81로 고정해놓고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드 제너레이터인데 이게 사용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을 하실 때 New Fixed 랜덤을 선택하시면 랜덤 시드가 생성되고 그 시드로 자동으로 픽스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스케일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패스를 해놨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시드가 고정된 상태에서 바이패스를 풀고 업스케일을 진행하시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업스케일만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할 때마다 다른 결과물을 보고 싶다 하시면 랜덤아이즈 이치 타임을 클릭해서 -1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샘플러는 그냥 일반적인 K-샘플러를 넣었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K-샘플러 어드밴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샘플러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결과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샘플 워크플로우와 동일하게 K-샘플러를 사용했고요. 시드 생성은 따로 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픽스를 해놨고 스텝은 크게 늘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6부터 10 정도까지 해봤었는데 그냥 8 정도 하시면 봐줄만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샘플러는 오일러를, 스케줄러는 베타를 선택해놨는데 다른 1E.1용 워크플로우에서는 유니PC를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단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샘플 워크플로우와 동일하게 오일러의 베타로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비디오 컴바인 노드는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노드에서는 16프레임으로 원래 세팅된 상태로 먼저 생성을 해주는 노드고요. 두 번째 비디오 컴바인 노드는 그 두 배인 32프레임으로 생성을 해주는 노드입니다.
중간에 필름 VFI 노드로 입력 이미지를 혼합하여 고품질 보관 프레임을 생성해줘서 부드러운 비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생성된 비디오 파일은 아웃풋 폴더 안에 완비디오 폴더의 오늘 날짜, 그리고 16fps와 32fps 폴더에 저장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3개의 노드가 더 추가로 나왔죠? 개인적으로 이것들이 추가가 된 게 조금 더 명확한 이미지가 영상이 좀 더 의도한 대로 나오기는 했었는데 제가 요것까지 추가된 워크플로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좀 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그걸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없는 게 낫다 싶으시면 추가된 노드를 바이패스로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직접 비교한 건 아니고 GPT를 통해서 특정 구간에 비교를 했는데 영상 전체 퀄리티는 추가된 새 노드를 사용한 게 더 선명하고 색상 분포가 더 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좀 더 부드럽고 세련된 색 연출이 되었고 대비가 강하다고 하네요. 자, 이제 영상 생성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여성이 길거리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뛰어가고 카메라는 줌아웃이 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The camera holds a tight frontal shot of the woman standing confidently라고 한 부분은 정적인 시작점으로 여자가 당당하게 서 있다는 감정 상태까지 함께 전달하고요. 초반에 이런 정지 상태를 보여주면 이후 동작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She spins on her heel and starts running away에서 강한 동작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회전하고 달리는 두 가지 명확하고 큰 모션이 한 줄에 포함되어 있죠. 이런 큰 동작일수록 AI가 잘 인식하고 영상도 더 다이나믹해집니다. 세 번째, The camera rapidly zooms out, pulling back high above the street. 에서는 카메라의 움직임과 피사체의 동작을 분리해서 서술했어요. 이걸 분리하면 영상이 만들어질 때 훨씬 시네마틱한 연출이 됩니다. 카메라와 인물이 각각의 궤도를 가지는 거죠. 네 번째, In the middle of the sunlit street, golden light between the buildings로 공간에 대한 서술을 해서 AI에게 명확한 힌트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She grows smaller in the frame 이란 표현으로 마무리를 잡아주는데요. 카메라가 멀어지면서 인물이 점점 작아지는 연출, 이걸로 씬이 자연스럽게 퇴장하게 됩니다. 이런 프롬프트의 구조는 이미지 투 비디오 뿐만 아니라 텍스트 투 비디오에서도 잘 먹히는 스타일이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상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포니테일 머리가 흔들리거나 카메라의 배경 쪽 아웃포커싱이 맞춰지는 등의 표현은 좋은데 뛰는 게 좀 부자연스럽고 주변이 너무 정적이긴 하네요. 여러 번 만들면 마음에 드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사 없이 사용된 이미지와 프롬프트, 결과물을 다섯 번 연속 재생하는 형태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시작하면 꿈이 시작되고 자, 오늘은 이렇게 퓨전엑스 로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미지 2 비디오로 영상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 완 2.1 워크플로우로 만들 때보다 확실히 빠른 속도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제 기준으로 영상 한 개에 약 40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언더볼팅 된 상태라 조금 더 느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략 5분 내외로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퓨전엑스 모델과 로라를 비교도 나중에 좀 해봤는데 왜인지 퓨전엑스 모델에서는 생성된 결과물이 많이 이상하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비교하는 영상은 제작하진 않았으니 화면으로 결과물만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